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탐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SNS를 훔쳐보고 있는 자, 그 사람. 자,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SNS를 훔쳐보고 있을까요? 훔쳐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연락을 곧 해올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사나 배경음악을 바꿔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집중해 주시고요. 타로를 신중하게. 자, 그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수줍게 웃고 있는 태양 보이시나요? 수줍은 태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대충 보시면은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수줍은 태양의 목소리가. 자, 그런데요,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이 타로에 닿아서 무언가 소리를 낼 겁니다. 띵! 뭐 이런 소리라든지, 뭐, 다양한, 네. 자, 그 머릿속에서 벨이 울린다고 하죠.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SNS를 훔쳐보고 있을까요? 훔쳐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SNS의 프로필 메시지나 뭐 노래라도 바꿔야 할까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폭탑, 폭탑!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떨어져 나간 황금의 돌덩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타로는 달의 타로입니다. 변덕을 나타내는 타로인데, 이거는 마이너 타로에서 달의 타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SNS를 몰래 훔쳐보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진 하나, 메시지 하나, 노래 하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속으로는 아, 뭐 다른 남자, 다른 이성이 생겼구나. 그리고 만나서 어디 놀러 갔네. 아, 역시 나는 안 돼. 아, 여러분의 뒷모습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SNS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열정과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분과 뭔가 즐겁게 지냈던 이분과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시면 이분들이 반응을 해올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건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행복하거나 즐거운 사진을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분들은요, 여기 달의 타로, 변덕의 타로, 질투심도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항상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SNS를 염탐하면서. 여기, take a break. 잠시 멈춤. 그리고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에요. SNS를 염탐하시면서 혼자 막 좋아하고 있네요. 짝사랑의 키워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이분들은 여러분을 매우 매우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열정의 타로가 있고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지금은 막혀 있어요. 여러분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덕, 이럴까 저럴까. 아,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 속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살살살살 이분들을 끌어내시면 되세요. 이분들과의 추억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시면은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렇게 끌어내시면 되는데, 아, 제 추천으로는 어지간하시면 이런 변덕이라든지 이런 후회, 그리고 뒷모습만 바라보는 혼자서 영화 찍고 있고 소설 찍고 있는 이분들은요, 지금 좀 당분간 놔둬야 돼요. 괜히 자극하지 마시고요. 테이크 브레이크, 이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극하지 마시고, 사진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십시오. 이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어떤 준비를 마쳐야 돼요. 순수함.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지고지순함은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연락이나 이런 걸 바라고 계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노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메시지든지 이런 거 바꾸시면 되고요. 열정과 보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바로 즉각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 스스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혼자서 영화 찍고 있어요. 슬픈 뭐 주인공도 됐다가 원망도 했다가 여러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음의 정리를 할수 있는 테이크 브레이크. 이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 해답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새 출발을 다짐하라. 새 출발을 다짐하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야겠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황제 타로입니다. 아,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SNS를 염탐하는 이유는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질투심도 많을 거고요. 아까 혼자 영화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회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전히 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의 정리하는 시간 이분들한테 필요하고요. 괜히 자극하지 마시고, 뭐 물론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좀 바꾸시면 연락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새 출발을 다짐하라. 일단은 다른 분들을 먼저 만나보시고, 자, 이분하고 이어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설프게 사진, SNS에 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거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질투심도 많은 이런 황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언의 말씀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신중하게 또 타로를 자,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같이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선택지, 여기 보시면요, 마녀가 앨리스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햇살이에요. 자,
보호하고 있는 타로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과거에서 무언가 많이 배웠대요. 기울어진 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로는요. 부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SNS를 보긴 봐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고요. 어딘가 데려가고 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관심은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SNS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거예요. 나름 소년의 목에요. 이런 황금의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 예. 여러분과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과의 연애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후회하고도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신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 이렇게 부적이라는 타로가 있기 때문에 반응은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SNS 뭐 사진을 바꾼다든지 노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면 북을 치고 이 노랫소리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겠다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요 북소리 타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SNS 뭐 사진이라든지 노래를 바꾸는 정도로는 자,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버지의 타로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과거에 지냈던 일들에서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건 내가 잘못했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내가 또 얘기하기는 또 굉장히 어색해졌네. 예.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SNS를 염탐하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기분을 이분은 느끼실 거고요. 자, 무너지는 집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거는 맞지만 자, 이분 스스로가 부적이에요.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좋은 기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분한테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셨는데 새롭게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은 과감하게 사진이라든지 노래 바꾸는 정도로는 이분이 반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과감하게 연락하시고요.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면 다시 재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딱 재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 이렇게 황금의 목걸이는 행운 그리고요. 이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뭐, 매몰차게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세요. 왜냐면 아버지의 타로. 그리고 많이 배웠대요. 여러분들과의 지난 시간에서.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하셨는데도, 뭐, 좀, 미지근하시다. 그러신 거는 이분이 일이 바쁜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뭐,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들과의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부적의 타로 그 여러분들과의 어떤 뭐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거는 정리가 된 상태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재회로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분이시니까 노래나 이런 거를 바꾸시는 걸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과감하게 한번 연락하시는 거
마치 친구처럼. 그러면서 어떤 기회는 가지실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데이트를 신청하라. 자, 데이트를 신청하시래요. 예, 과감하게 한번 연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광대의 타로입니다. 광대의 타로. 예,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딱 재회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를 얻으실 거고요.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암시하는 광대의 타로니까 과감하게 데이트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 연락 한번 대차게 하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 여러분의 SNS에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그의 속마음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해골 바가지, 예, 그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해골 바가지는 행운을 상징하고요. 황금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주술사예요. 자, 이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100% 예, 재회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재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타로가 있습니다. 달의 타로가 있고요.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타로가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그분은 여러분들의 SNS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분들은요. SNS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SNS를 보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자, 제가 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냐. 여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들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요. 자, 달의 타로는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자, 병속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술사가 되셔야 돼요. 이분들이야 뭐꾹 참고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가 주저주저하는데 이분들의 지금 생각은 다시 인연이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까지 헷갈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연락을 할까 말까, SNS 사진을 바꿀까, 메시지를 뭐 프로필 뭐 메시지를 바꿀까, 노래를 바꿀까, 자 이런 걸로 바꾸면 이 사람이 예 나한테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고민하시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새롭게 태어난다는 타로가 있습니다. 타로는요.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잡아야 돼요.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임박해 있다는 거니까요. 무조건 자, 여러분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강하게 어떤 여러분 마음이 이분들을 원하고 있어야겠죠. 병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메시지나 이런 거를 바꾸세요. 내가 도저히 이분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건 싫다. 그러시다면 바꾸세요. 노래,
사진 딱 바꾸시고요. 가만히 두세요. 한 달이던 두 달이던 가만히 두시면 이분들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사실 이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타로는 요 황금의 타로, 뭐 주술사나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 이 타로에 비하면은 의미가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한다는 마음은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일단은 바꾸시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거 또 바꾸지 마세요. 좀 강렬하게 하나 제대로 한번 바꾸시고요. 노래, 그리고 사진, 그리고 메시지 다 바꾸시고 가만히 놔주세요. 그럼 이분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자,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로운 인연이라는 타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여러분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리더, 이분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이분들은 여러분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하세요. 이분들의 시큰둥한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되더라고요. 이때 잡아야지 잡혀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운이 왔다가 가면 여러분도 헷갈리시고 이분은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진짜 한번 연락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뭐 이런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돌직구입니다. 될 때까지, 뚫릴 때까지, 이분의 마음을 다시 열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술사가 되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달의 타로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헷갈리고 있다고 여러분들까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쭉 가셔야 됩니다. 돌직구 직진하셔야 되고요. 자,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교황의 타로입니다. 교황. 자, 이 교황과 주술사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황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고, 다독여 주셔야 되고, 우쭈쭈 우쭈쭈 해주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까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일단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돌직구로 뚫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그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SNS를 염탐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메시지는 강렬하게 한번 바꾸시고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럼 언젠가 지켜보고 있다가 뭐지 싶어서 연락을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주술사가 돼서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헷갈리지 마시고 뚫릴 때까지 먼저 두드리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 사람 여러분의 SNS 염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사람의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아직도 이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떠나서 자,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요. 스스로를 향하는 창이고요. 도마뱀이에요. 자, 그리고 손을 잡은 연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은 SNS를 염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여기 보시면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타로이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 끝났다, 재회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 위에 혼자 쓸쓸하게 떠 있는 뗏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서 흡족해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차였던, 뭐 끝났다고 하시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바라고 계시겠죠. 자, 그래요. 이분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 그러진 못할 거예요. 좋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관계가 정리가 되었다. 이 관계가 다시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0%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아픈 이별을 겪으셨군요. 이거는 도마뱀이, 이 도마뱀이 여러분일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상처를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자, 여기 이두 장의 타로는요,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의 SNS를 염탐하는 이분의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뭐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뭐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진이나 좀 자주 바꿔줬으면 좋겠고, 무언가 그 SNS 그게 끈이에요. 끈. 여러분들과 이어져 있다는 이분들의 마음은 조금 더, 그것마저도 없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진이라도 많이 좀 바꿔주시고요. 소식이라도 SNS로 좀 전해주세요. 뗏목이에요, 뗏목. 이분들 안 그래도 많이 외로워요. 많이 외로운데, 그나마 여러분의 SNS를 보는 게 인생의 낙입니다. 손을 맞잡은 이런 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정리를 하신 자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지인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된 상태예요. 이분들은 허니문의 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과의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도마뱀이 여러분일 거고요. 대차게 막 진짜 막 쏟아 부으셨을 거예요. 막 흥분하면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을 열받게 하고 흥분시켰겠죠, 당연히. 이분한테 크나큰 상처를 안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뭔가 행동을 취해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SNS를 하루에도 12번씩 바라보고 있다. 그것만이 이분들에겐 유일한 뭐 낙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알아내라. 조금 더 알아내라. 이게요. 인연은 인연이네요. 허니문이 타로가 사실 쉽게 나오는 타로는 아니에요. 자, 노인의 타로. 어쨌든 이분은 지금 숨어 있어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SNS를 예, 지켜보는 이분은 어쨌든 예, 마음속으로는 좀 정리가 됐고 예, 다시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노인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도마뱀, 뭔가 대차게 이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네요. 그래도 허니문의 타로. 자, 요거 쉽게 나오지 않는 이 허니문은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허니문의 타로. 인연은 아직도 이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분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응원 드릴게요. 자, 복탑.